오늘은 저의 주말 루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전에 일어나면 청소나 빨래를 해놓고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요. 평일에 먹은 걸 해소해주기 위해서 유산소를 탑니다. 그리고 살 게 없는데 홀린 듯이 올리브영에 들어가요. 오늘은 샴페인 200ml짜리가 있는지 한번 구경했어요. 점심은 샐러드를 갔는데 사실 집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라면도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맛있는 것처럼 샐러드도 남이 해주는 게 맛있어. 집에 와서는 라라 스윗을 먹었어요. 저당 아이스크림인데 요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심심해서 추러스도 같이 먹었어요. 아이. 괜찮아요.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돼. 맛있다. 저는 집중력이 짧아가지고 시계로 50분 맞춰놓고 책을 읽는 편이에요. 사실은 저번에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읽어서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모처럼의 연휴니까 사람이 안 하던 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읽었어. 그리고 읽다 보니까 좀 졸려서 또 안 하던 일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팩을 꺼냈습니다. 근데 30대가 되고 살짝 슬픈 게 살짝 피부에 탄력이 떨어졌나. 팩을 붙이면 그 주름지는 부분이 똑같이 얼굴에 주름이 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평평하게 펴줍니다, 팩을. 클로바 15분 뒤에 알람. 15분 뒤에 타이머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손질된 파만 사다가 그냥 파를 주문했는데 진짜 많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닭꼬치를 해먹으려고 해요. 일단은 파를 잘라주고 닭다리살도 준비하고 칼로 자르니까 잘 안 잘려서 가위로 닭다리살을 잘라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어우, 잘 잘린다잉. 그 다음에 파, 닭, 파, 닭 순으로 꼬치에 꽂아줘요. 근데 생각보다 꼬치가 좀 짧았어. 어우, 잘 꽂았네. 후추도 뿌려줍니다. 뒤집어서도 후추를 뿌려줘요. 이제 후라이팬에 구워줍니다. 너무 맛있겠는데? 적당히 익었을 때쯤은 양념을 뿌려줍니다. 불 조절 너무 힘들었어. 또 뒤집을 때마다 자꾸 빠지더라고. 같이 마실 음료로는 고구마 소주 하이볼을 만들어줄 거예요. 얼을 먼저 넣고 고구마 소주도 넣어주고 진저에일 토닉도 넣어줍니다. 와, 이게 향기가 너무 좋아. 만들어진 꼬치랑 하이볼. 맛있겠다. 먹어볼까요?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 이거는 나 한 입씩 먹을랬는데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 놀랬잖아. 맛있다. 한 잔 더 마실까 고민 중. 이제 입가심으로 라면을 먹어줘요. 약간 해외 컵라면인 것처럼 파를 듬뿍 넣어줬습니다. 아, 신라면 겉면 처음 먹는데 되게 맛있더라.
또 3일 쉬면 좋겠다.